뉴스타파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의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많은 제보가 이어졌고 나경원 의원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거지 대명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한 명밖에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를 단독 추천했다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각국이 한 명이요. 각국이 한 명씩.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추천하라라고 공문이 온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공문을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드릴게요. 한번 네. 보시긴 네. 하는데. 잠시 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와 보여줍니다. 여기 조건 어디에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하라라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어디요? 아니 이거는 여기에서 한 명만 뽑겠다라고 하는 거지 한국에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서 한 명만 지역사무소로 추천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메신저 배정 인원을 보여준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번에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영어로 표현이 more than one이라고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one이라고 표기된 것을 저희가 분명히 그 인지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잠깐만 more than one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more than one이라는 거는 추천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서 하라는 뜻이지 한명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한 명을 근데 티오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추천을 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뉴스타파는 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정말 단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문입니다. 스페셜올림픽위원회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보낸 문건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직원이 말했던 More than one이라는 문구도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글로벌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선수를 한 명 이상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지역사무소가 우선 검증을 한 뒤 최종 선택을 위해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로 전달됩니다. 따로 인원 제한을 한 것도 아니고 우수한 인재는 모두 추천하라고 했는데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왜 나경원 의원의 딸만 추천했을까요? 유력 정치인이자 이 단체의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면 받기 힘든 특혜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나경원 의원의 가족을 특별히 배려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타파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지난 2011년 공모 절차도 없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을 국제청소년 지도자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선발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원래 각국 대표단은 선수 한 명과 보호자인 샤프론 한 명, 도우미 역할을 하는 파트너 한 명 등 세 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대표단은 나우원의 딸 김 씨가 선수로, 샤프론에는 나우원의 친동생 나현신 교수가, 파트너는 나우원의 아들 등 세 명이 선정돼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두 명이 많아진 겁니다. 샤프론의 자격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나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이거나 가족 구성원으로 최소 2년 이상 스페셜올림픽 관련 활동 경험이 있어야 샤프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나우원의 동생이 과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을까? 나현신 교수를 만났지만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나 교수를 만난 다음 날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나 교수가 샤프론으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에 질의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의 회신에는 나 교수가 기준을 충족해 샤프론으로서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현신 교수가 과거에 스페셜 올림픽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해 샤프론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본부는 파트너로 참가한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되려면 스페셜 올림픽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여야 하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 의원의 아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나 의원의 아들을 억지로 끼워넣으면서 대표단 구성도 기형이 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국제본부가 나현신 교수에게 보낸 메일에도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구성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 대표단엔 파트너가 한 명인데 한국팀은 파트너가 3명이어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는 어느 나라나 3명의 비용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나 의원의 여동생과 나 의원의 딸과 아들 등 3명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 내용대로 나 의원의 가족들만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청소년 지도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의 출입을 막아섭니다. 한참 뒤 사무총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파트너로 선정된 나 의원의 아들 김모 씨의 항공료는 나 의원이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다시 연락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국회를 찾아갔지만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한승 기자인데요. 네. 의원 좀 뵈려고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안 계십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만큼 높은 기준의 윤리가 요구되며 자신과 연관된 의혹이 불거지면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희수입니다.